지난달 발생한 만덕과 센텀을 잇는 대심도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 늑장 대응이 논란입니다. 부산시가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7일 시작된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대심도 사고 안건을 긴급 현안으로 다루며 부산시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심도에서 토석이 무너져 내린 건 지난달 25일. 하지만 시민들은 3일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사고 발생 보고가 늦어진 이유부터 물었습니다. 재난 상황 시대에도 보고가 아주 늦게 2월 28일에 되었다고 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난 상황 시대 바로 보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왜? 부산시는 당시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이제 산악 터널의 사고처럼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다른 재난의 범주로 관리하기보다는 공동을 찾는 거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월요일 아침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에서 진행되는 대심도 공사 구간에 대한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5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25톤 트럭의 물량의 40대를 갖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일반적인 그 형태의 토사 유출이냐 아니면 이게 재난으로 봐야 되느냐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처음이 아닐 거다. 이런 토사 유출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이렇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심도 토성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부산시에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